네, 2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매일경제가 주최하는 제13회 세계 지식 포럼이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세계의 석학들과 함께 박근혜 또 안철수 후보까지 나란히 참석해서 정책 대결을 펴면서 눈길을 또 끌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네, 세계 지식 포럼이 열리고 있는 워커힐 호텔 MBN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도 기조 연설에 나섰다고요. 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조금 전 MBN과 매일경제가 주최한 제13회 세계지식포럼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박 후보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식경제의 중요성과 함께 경제민주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에 이어 연단에선 안 후보는 자신이 주창하는 혁신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북방경제가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두 후보는 연설 후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나란히 면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네,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도 참석을 했다는데 어떤 발언을 했죠? 네,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현재를 국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시대로 규정하고 이러한 상황이 리더와 정부에게 새로운 도전이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전 장관은 9.11 사태 이후로 세계의 안보 개념이 바뀌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에 대한 안보 개념도 바뀌었다며 안정적인 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김용 총재에 이어서 또 김 총재의 어머니 전옥순 박사의 강연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옥순 박사는 김 총재를 키워낸 어머니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퇴계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전 박사는 글로벌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퇴계학과 창의적 리더십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전 박사는 퇴계 이황의 성악식도를 인용해 현대사회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세계지식포럼이 열리고 있는 워커힐 호텔에서 전해드렸습니다.